자, 먼저 이번 불의의전을 관전한 뒤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맨시티 팬 중 한 명이 주유소에서 불의의 팬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고 위독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맨시티 측은 이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불의의 측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이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할 때도 불의의 팬들은 사실 뭐 이것저것 막 집어던지는 걸 보면서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네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구타를 당한 맨시티 팬분께서는 빠르게 쾌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이스포츠 먼저 볼게요. 제목부터 팔머가 나오죠. 교체로 나와서 박스 인근 18야드 지점에서 왼발로 인스텝 드라이브샷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팀이 네 번째 골을 넣게 되었죠. 그러면서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만점이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침착함이 돋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줬습니다. 이 골을 통해서 맨시티 소속으로 챔스에서 득점을 성공시킨 세 번째의 10대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잉글랜드 선수들 중에서는 10번째로 어린 득점자가 되었다고 해요. 팔머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스타트가 이 정도면은 아주 좋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또 자주 받았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포드는 이번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맨시티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6골 6도움을 기록 중이라고 해요. 펩이 지도한 22세 미만의 선수들 중에서 9골 5도움을 기록했던 리오넬 메시 이후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선수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공격 포인트가 메시랑 비교해서도 고작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면은 포덴의 플레이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난 경기만큼의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은 메시 기록도 포덴이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경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반 30분경에 포든의 인치 퍼펙트 스루볼, 그러니까 자로 잰 듯한 완벽한 스루볼이 칸셀루에게 연결되었고 칸셀루는 이 패스를 살려서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실점으로 끝낼 수 있었던 브리에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마레제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되었고 마레제는 이 기회를 살리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 득점으로 맨시티는 후반을 들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 카일 워커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성공했을 때 펩은 변화를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곧바로 팔머를 투입시키면서 팔머는 투입 2분 만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시티 소속 두 번째 골이었다고 하죠. 팔머가 기록한 골이요. 그리고 이번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펩은 또 다른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5골을 득점한 40번째 경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스카이스포츠의 피터 스미스는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브리에가 이번 챔스에서 본인들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지만 맨시티는 진짜 굉장히 필포드는 다시 한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콜 팔머의 득점이었다 라면서 맨시티의 경기력과 포든 그리고 콜 팔머의 득점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포든이 아니라 콜 팔머가 받게 되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포든도 굉장히 잘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뭐 거의 뭐 덕배처럼 플레이를 해줬으니까 다음에도 포든이 펄스9으로 나왔을 때 이 정도 경기력만 보여준다면은 뭐 일단 당분간은 스트라이커에 대한 줄인과 갈망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약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경기 후에 펩은 우리는 너무 좋은 경기를 했고 우리가 유럽 대회에서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 압박도 너무 좋았고 리커버리도 빨라서 너무 좋았다. 우리는 피를 필두로 많은 패스를 했고 침투도 좋았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정도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력이 만족한다 라는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고 팔머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또 해줬는데 홀은 박스 앞에서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서 공을 잡으면 어지간해서는 득점을 성공시키는 선수다. 콜은 맨시티의 세컨팀의 선수이지만은 1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원칙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득점에 만족하고 있고 물론 보완해야 할 점이 보였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왜냐면 얘는 어린 선수니까 차근차근 기회를 주면서 이런 단점들도 개선시켜 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카이스포츠는 좋았던 것들과 함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펩이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죠. 자, 일단 BBC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칸셀루에게 전달했던 포드 의 패스를 극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브릴리언트 볼,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패스를 칸셀루에게 공급했고 칸셀루는 리버풀 출신의 키퍼 미뇰레의 다리 사이로 득점을 성공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포든이 시도했던 패스는 정말
거를 게 없었죠. 19세의 아카데미 졸업생인 팔머는 투입 2분 만에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잉글랜드 사람들이 선골 뉴스들, 해당 클럽의 선골 뉴스들에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아카데미 졸업생. 현재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만한 맨시티 아카데미 졸업생은 팔머랑 메가티 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메가티에게도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선골 뉴스들에게만 해줄 수 있는 아카데미 졸업생인 팔머는, 혹은 아카데미 졸업생인 메가티는, 뭐 이런 게 되게 멋있잖아, 이런 표현들이. 아무튼 펩은 이번 원정 경기를 앞두고 강력한 라인업을 선보였는데, 한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포든을 펄스 9에 박아두겠다는 펩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펩은 예전에 포든의 자리를 찾아주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어디서든 잘하는 선수니까, 언제나 감독이 주는 믿음에 보답해주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 포든에 대한 펩의 믿음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번 경기에서의 포든의 어시스트는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패스이기도 했고요. 포든에 대해서 코멘트를 먼저 해주는데, 뭐냐면은 포든은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에 펩의 휘하에서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맨시티 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팔머 또한 포든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팔머도 포든처럼 맨시티 소속으로 득점을 성공한 10대 선수니까 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물론 또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주기도 했지만, 확실히 잉글랜드 선수들이 잘해주니까는 BBC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다르죠. 진짜 이게 자국 선수들이 잘해주어야만 팀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잉글랜드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야 맨시티에 대한 이미지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가디언으로 가볼게요. 축봉! 여기서는 펩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먼저 담았어요. 완벽을 위해서 끝없이 탐구를 하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이지만 그 역시도 이번 경기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 브리에가 PSG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던 점이 매우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번 경기 전에 난 비니, 그러니까 콤파니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보다 브리에를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콤파니는 나에게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 또한 해줬다 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을 콤파니의 조언 덕분이었다 라는 말도 해줬었다고 해요. 경기 이후에 포든과 덕배가 경기를 제압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부터 막을 수 없는 팀이었고, 로드리에게 공을 받은 포든은 꽉 막힌 브리에의 수비진을 숨이 멎을 듯한 패스로 칸셀루에게 주기도 했다. 헵은 경기 후에 포든의 활약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필 이즈 필, 필은 그냥 필이다 라면서 아주 심플하게 필에 대한 극찬을 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실바는 상대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해줬고, 칸셀루의 앵글런과 앵글패스는 눈부셨다. 브리에는 드물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후벵 디아스가 막아섰고 이들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브리에는 마치 흰옷을 입은 유령을 대하듯이 맨시티를 만질 수조차 없었고, 그 유령들은 브리에를 끊임없이 두드려 팼다 라면서 맨시티의 좋은 경기력에 대한 극찬을 또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다득점 경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맨시티 팬들도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포든이 펄스9으로 나와서 이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없었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보면서도 뭐 패스를 뭐 아니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또 뭐 아니 뭐 시야가 또 이렇게 넓은 선수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정도로, 약간 양념을 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지난 경기 기준으로만 놓고 따지면 월드클래스 수준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죠. 정말 잘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요즘에 기세가 좋은 브라이튼 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시즌 펄스9으로 나온 맨시티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포든을 뺀다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긴 생각으로는 다른 선수를 기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스털링은 또 갈수록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포든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스털링도 좀 잘하면서 기회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찾아오는 기회들이나 뭐 찬스들을 또 잘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털링도. 아 욕하기도 너무 이제 싫어. 그리고 스털링은 솔직히 좋아하는 형님들도 없지 않잖아. 어느 정도 있잖아. 이 형님들도 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스털링을 좀 칭찬할 수 있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라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냥 스털링 욕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스털링 욕해서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저 그냥 포든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합니다. 끝!